시원하다. 지금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시원해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바로 여기 보이시는 독화살 개구리, 그 친구를 오늘 제가 올챙이를 개구리까지 키웠는데요. 전에는 이렇게 조그맣었어요. 근데 지금은 색깔도 잘 나오고 되게 예뻐졌어. 사육사는 독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올챙이에서 프로그레시 되는 친구들도 있고 개구리가 된 친구도 있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성장했고 뭐를 먹이는지 제가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보러 갑시다. 자, 이게 바로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되어가고 있는 프로그레시라는 그 과정인데, 지금 물에서 육지로 올라오기 때문에 물을 조금만 넣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올챙이도 아니고 개구리도 아닌 이 생물이 바로 프로그레시입니다. 나중에 하루 이틀 정도 있으면 꼬리가 없어지고요, 작은 개구리처럼 변화를 해요. 여기 보이시는 이 친구처럼요. 이 친구들이 크면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봤던 프로그레시들을 제가 키워서 개구리로 만들어 놓은 상태인 사육장입니다. 지금 현재 온도는 25도, 26도 정도 되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개구리들인데 육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개구리가 여기 6마리가 있는데요. 제가 먹이를 주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여기다가 분무질 좀 해주고요. 오! 지금 물을 뿌려주니까 개구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등을 자세히 보시면요, 세 가지 색이 겹쳐 있죠. 블루 색깔, 검은 색깔, 블루 색깔, 검은 색깔,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트라이컬러가 소형종이라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여기서 한 1.5배 정도 더 커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개체가 더 있거든요. 범블비라고, 그 개체는 이제 곧 있으면 데려와요. 그 친구도 데려오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먹이를 줘 보겠습니다. 오오, 먹는다. 자, 여기 보이시면 여기 초파리들 떨어진 거 보이시죠? 개구리들이 이제 나와서 밥을 먹을 건데 지금 두 마리밖에 안 나와 있네요. 계속 저 친구는 지금 좀 어두운 여쪽에 있는 화살표에 있는 친구는요, 좀 어둡잖아요. 원래 트라이컬러 블루인데 이 친구는 트라이컬러 블랙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등무늬가 굉장히 검해요. 약간 돌연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알을 낳으면 수컷이 알을 지키고 알을 몇 개씩 등에 업고 다녀요. 올챙이가 되어도 수컷이 올챙이를 등에 업고 물이나 이렇게 조그만 브로멜리아드라는 식물에 물이 고인 곳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엄마보다 수컷이 오성애가 강한 게 특징이죠. 자, 원래 지금 제가 유목을 들치니까 그 아래에서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자, 여기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 보이죠? 제가 다음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